11월 대선 전이 경기 부양안 협상 타결을 추진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전격 중단한다는 발표를 한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오늘은 항공업계 지원 등을 위한 민주당과의 협상 합의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CNN 방송 코로나19의 감염 이후 왔다 갔다 한다며 그의 건강 상태를 의심하는 보도까지 이어지는 등 오늘 역시 미군의 충격적인 뉴스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 또 그의 행보에 오늘 역시 모든 언론들은 주목했습니다. 대선 28일을 앞둔 오늘 미국 내 주요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는 민주당과 제5차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부 몇 개만 떼어내서 독립법안으로 이를 협상하자고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 이상한 행보를 보여 그 미국을 그야말로 들었다 놨다 했는데요. 일단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1월 대선 전 경기 부양안 협상 타결을 추진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전격 중단시킨 뒤 몇 시간 뒤 특정 분야 지원을 위한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를 촉구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충격요법으로 이 양보를 끌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19 치료로 인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사태 속 경기 부양안에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다가 갑자기 협상 중단을 지시해 미국에 충격파를 던진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연방의회가 즉시 항공산업 지원을 위해 250억 달러를 승인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국민 1인당 120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하면서 나는 지금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듣고 있냐 낸시라는 트윗도 올렸습니다. 바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7시간 전 트윗을 통해 민주당과의 이 경기 부양한 협상 중단을 전격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는 딴판인데요. 갑자기 백악관 주요 인사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던 이 포괄적 지원책에 대한 협상을 중단시키고 나서는 또 몇 시간 뒤 특정 분야와 관련된 부양책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는 등 그의 오락가락 행보에 언론이 주목한 오늘입니다.